반갑습니다. 마리맘입니다. 올해 마리맘네 옥상 텃밭이 풍년이 된 것 같아요. 고추도 하나도 병충해가 없었고요. 매일매일 따는데도 매일매일 이렇게 크고 있네요. 고추가 아삭이 고추랑 또 다른 고추 두 종류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상하게 색감도 약간 달라요. 누르스름한 게 있고요. 초록초록 하면서 두꺼운 게 있고요. 또 일단 길다란데 가늘은 게 있어요. 그 고추 모종을 살 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뭐 그 농부가 아니다 보니 자꾸 잊어먹고 그러네요. 근데 올해 고추를 한 번도 안 사고 제가 이렇게 텃밭에다가 심은 여기서 실컷 따고 저축도 해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 그 대추 토마토인데요. 노란 토마토랑 흑 토마토를 두 가지를 심었는데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나. 이 맛에 옥상에다가 이런 토마토, 상추, 고추 이런 거를 심곤 한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데요. 그냥 제가 이걸 보거나 또 따고 이랬을 때 너무 뿌듯해요. 이게 돈으로 치자면 별거 아니겠죠, 물론. 근데 제가 직접 심고 기르고 얘네들을 또 돌보면서 제가 또 맛있게 따서 먹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 뭐 귀찮더라도 이걸 하고 있답니다. 상추도 실컷 먹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돈 주고 마트 가면 좋은 상품 뭐 싸게 사다 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손으로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기쁨이 정말 좋더라고요. 흑토마토는 정말 더 맛있어요. 대추 토마토보다. 그래서 내년에는 흑토마토 전부를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이 고추가 고추 이 안 매운 고추를 장아찌까지 담아놨어요. 고추가 우리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려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아삭아삭하니 정말로 맛있답니다. 저 혼자 맛있다 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웃겨라. 진짜 죄송합니다. 나누지 못해서 제가 옆집에 산다면 갖다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내일은 저희 이웃에게 고추를 갖다 주려고 제가 따로 포장을 해놨답니다. 이게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 심은 거랑 옥상에다 심은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이래서 옥상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마의 옥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이시죠? 응? 사이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이런 재미로 삽니다. 마리맘이 감사합니다.